네, 설교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할 때될수 있으면 두 가지 본문은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첫째 탕자의 비유라는 그 본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될수 있으면 설교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너무나 잘 알아서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어렵대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27권의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네 명의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성령이 맺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오랫동안 생존했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각자의 어떤 그 제자들이 그 보는 시각, 각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다든가 또는 요한복음에는 없고 이렇게 이 복음서는 있는데 저 복음서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여기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를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모든 제자들이 볼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문둥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병자를 고치는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문둥병이를 깨끗케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거의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그랬죠. 유월절, 이 명절이 가까우니까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지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갈릴리에서 나온 청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라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을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벳세다는 광야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다 이제 허기가 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그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 빌립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쭉 훑어보더니 보니까 한 2만 명은 되겠어 이렇게 딱 하고 어떤 생각? 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떡을 한 조각씩만 줘도 얼마나 떡을 사야 될지를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딱 계산하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그만 떡을 한 조각씩만 사서 그 떡을 사가지고 한 조각씩만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때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임금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뭐 전에는 일당 10만 원 그랬죠. 지금 아마 평균하면 일당 2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일당 20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4천만 원 정도지. 4천만 원어치 정도의 떡을 사와도 이런 돈도 없거니와 이렇게 많은 돈도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이 4천만 원어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어디서 구해온다 할지라도 떡을 겨우 한 조각씩이나 주어도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저 무리에게 저 많은 무리에게 어디서 떡을 사다가 먹인다는 것은 도저히 선생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보시오 혹시 먹을 것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좀 먹을 것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서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안드레 앞에 옵니다. 저 아저씨 제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니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배고프면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 있어요. 여기에 보리떡 다섯 개만 물고기 두 마리가 들었는데 이거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그 소년이 주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드리면서 선생님 여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걸 우리가 오병이어 원래 병은 빵이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말로 할 때는 이 빵이라는 개념이 성경을 처음에 이걸 번역할 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떡으로 보리떡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게 뭐 개떡 같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표시할 때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상징하고 익투스라고 써진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헬라어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물고기
다두 마리는 뭐냐면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피레미 새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리떡, 개떡 같은 보리떡 조그만 거 다섯 개하고 피레미 새끼 같은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를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그거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20명씩 이렇게 앉혀라 무리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해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20명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제 옹기종기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감사하죠.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떡과 물고기를 갖다 나눠주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다 여기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해서 5천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보리떡 다섯 개,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하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걸 가서 나눠주래요.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지? 아니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이거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예수님의 권위에 딱 보니까 예수님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보리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리떡 다섯 개를 물고기 두 마리를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니까 나누고 나누는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5천 명이나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내 여자와 어린아이 같이 합치면 2만 명 아마 넘었을 건데 교회는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그냥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먹어봤자 이거 배도 양이가 반도 안 차. 그런데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은 걸 이제 버려두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은 것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해서 그걸 거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부스러기만 모았는데도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차고 넘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 남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대 땅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광야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광야 같은 세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광야는 여러분은 어때요? 사막이 광야인데 메마른 곳입니다. 황량하고 간조하고 뜨거운 태양이 자결합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불고요.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메마르고 공고하고 피곤한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궁핍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로 하네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뜨게 돼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겠죠.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양은 뭡니까? 우리를 말하죠. 갈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우리를 양으로 미워하고 있는데 양으로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궁핍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한 영혼들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목자로 삼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삼으면 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영혼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기 궁핍한 영혼들에게 허기진 영혼들에게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 그분이 우리 영혼의 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피로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님이 줄이지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리면 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겨우 끼니를 때울 만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 소년에게 어때요? 그 소년이 그걸 다 먹었어도 혼자 배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다시 어떻게 되돌려 주셨어요? 배부르게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해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계산적인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 보잘것없는 거, 이 하찮은 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야. 이 보잘것없는 물질을 가지고 뭘 하겠어? 이 시간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계산해보고 주님께 드리지도 헌신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드려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 같은 시간과 그 오병이어 같은 작은 물질과 정성과 에너지와 정말 보리떡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그리고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정성과 이런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오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 했죠.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심어야 거둔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성경은 옥토에다 심으면 어떻게 해? 30배, 더 많이 60배, 더 많이 어떻게 돼?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옥토에다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그런 보리떡 같은 인생이어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보리떡 다섯 개가 보잘것없는 것이 5천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적은 시간을 주님에 드리면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 같은 물고기 그 두 마리 같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아프리카에 가면 만 원이면 한 달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드린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2만 명이 넘고 12강전이 남았으니까 그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1 플러스 1은 2죠. 그런데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3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산수와 같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갔다 왔는데, 야, 너 오늘 교회 가서 뭘 받은 인상이 뭐냐 그랬더니, 아, 교회는 더하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어요. 더하기 뭐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더하기잖아요. 아, 그래? 이제 그랬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아멘. 더해지고 더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리면은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그 작은 시간을 드린 걸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님의 손에 드리는 걸,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정성과 나의 그런 어떤 재능과 이런 걸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와 정성과 나의 가진 재능을 주님의 손에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드리지 않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지만 주님의 손에 드리지 않으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런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적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에너지도, 정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더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이라고 오늘 그런 말씀드린, 감사할 때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하찮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하셨다겠어요? 축사. 그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냐고요. 여기 축사라는 말이 원어에는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그런 말, 유카리스 테사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원어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시면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걸 나눠주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나눠줄 때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물고기 뱃속에 난 냄새나 곧 죽겠어요, 숨 막혀 죽겠어요, 이래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고 또 감사,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감사해, 시험이 와도 감사해,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계속 뭡니까? 다니엘은 환난 중에도 감사, 순경 중에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계속 감사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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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욥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다 사업을 망하고 자녀가 죽고 병들고 이런 일을, 그러나 환난 중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 걸리면 옛날에 어떻게 집에서 다 이제 떠나야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동병상련의 그런 것으로 어떤 골짜기에 가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귀를 듣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야 이 문둥아 오지마 막 그러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는 걸 보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지금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아 나았습니다,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더 치료를 받아야 했으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문둥병은 제사장이 그거를 나았다 안 나았다 이거를 정하다 아직도 부정하다 이걸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사랑 가족들을 떠나서 이 계곡이나 골짜기 같은 데서 갖다 주먹밥 주는 걸 먹고 얻어먹으면서 살던 이 문둥병자들이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홉 명은 사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아홉 명은 달려갑니다. 빨리 제사장에 보이고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열 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문둥병자로 몸이 썩어 들어가서 문지러지다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 열 명이 고침을 받거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외에 한 명에는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은 육신이 문둥병에 고침을 받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이 사람은 감사했던 사람은 육신의 그 질병보다 더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에이 이게 뭐야 이게 하찮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러지 않고요,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걸 주님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떼어주니까 기적이,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이게 없어, 왜 나 저 집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어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다는 것, 차 타고 올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숨도 못 쉬어가지고 산소기 꼽아서 숨을 쉬는데 내가 지금 숨만 제대로 쉰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먹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는요 나에게 있는 거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 가지고 맨날 불평해. 그리고 이건 너무 작은 거라고 작다고 불평해.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찮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축복에 대해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내가 어떤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구하지 않는데 이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영적인 영혼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 플러스 더하기 더하기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원망과 불평은 빼기 빼기 빼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원망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가져가시고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 광야를 갈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 받으며 나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광야를 거쳐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노예 생활 하다가. 근데 막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가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추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반석에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매출하게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대.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길이 나쁘다고 막 계속 이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 적과 꿀은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밑에 종살이 바로 밑에 종살이면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걸 향해 가고 있는데 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는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해.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어떠한 경우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하찮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정말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 하찮은 걸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 어떻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 계속 왜 내 인생은 이런 마이너스 인생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이 이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근데 감사,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언제 여러분 우리가 삶이 더 풍성해지는 더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인데 더 풍성해 나누어지면 더 풍성해집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 작은 것을 어떻게 나누어 먹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지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 이거 나눠주라. 제자들이 처음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아니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한다는? 근데 주님을 딱 보니까 돼. 아, 그 주님의 위엄과 권위 압도돼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가서 떼가지고 이렇게 좀 또 뗀 것을 또 나눠줘.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아멘.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가진 게 있어요. 나눠주죠. 보리떡 다섯 개가 물고기 두 마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없어요? 그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눠봐요. 더 크게 하면 하십시오. 아니 아직도 이제 안 나눠주려고 그런 거예요? 좀 나눠줘요.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진짜 이거 얼마 돈 안 되지만 이거를 나눠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는데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줬어. 어떤 축복을 줬는데 이거를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면 하나의 끝까지 보리떡 다섯 개 그 소년이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없어. 그냥 끝까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야. 근데 나눠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이나 축복만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도 혼자만 받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나눠줘. 그러면은 더 은혜가 풍성해져. 아멘. 내가 주님의 엄청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받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자에게 물질을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물질을 축복을 나누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팔레스타인에 거기 있는 지명이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 근데 거기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있죠. 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베세다도 바로 갈릴리에 가까운 곳인데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사해바다는 여러분 죽음의 바다예요. 말 그대로. 왜 그러냐? 헬몬산에서 쭉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흘려내 보내지 않고 거기 가둬놔. 그러니까 거기가 죽음의 바다가 돼 썩어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 하나도 못 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떻게 돼?
물을 받으면 그것을 계속 물을 흘려내어 보내. 그 계속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막 생명이 거기에 풍성하게 넘치는지 몰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나만 혼자 누리겠다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다 썩어요 그게.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그걸 흘려보내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더 넘치는 축복, 더 놀라운 그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이 될 뿐. 여기 보니까 흩어 구제하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하게 된다고요? 부하게 돼.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막 붙들고 있어봐요. 부자 될 줄 알지만 여기 뭐라고 있어요? 과도하게 아껴 가난하게 된대. 아니 좀 나눠주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청직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걸 주님의 뜻대로 청직으로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흩어 구제했더니 없어질 줄 알았어. 근데 더 부하게 돼. 막 구두쇠가 돼가지고 과도히 아껴 막 정말로. 그런데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아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뭐라고요? 가난하게 된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 여러분 풍족하게 되길 원합니까? 나눠주고 구제하십시오. 가난하게 되고 싶어요? 가난하게 되고 싶으면은 과도하게 막 이렇게 붙들고 있어보세요. 다 가난해져. 저는 그래서 제가 잠언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제가 몇 년 동안을, 오늘 21일이잖아요. 그럼 21일 날은 21장, 22일 날은 22장, 23일 날은 23장. 그럼 이제 30일까지 있으면 30장하고 그날은 두 장을 읽어. 다시 1일부터 또 1장, 2장 해가지고 잠언이 지혜서거든요. 지혜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늘 지혜도 구했지만은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구제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고 아끼는 사람, 과도 아끼는 사람은 가난해.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퍼주려고 해. 왜?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제하고 나눠주면 흩어 나눠주면은 부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 하다가 이제 목회적 할 때 처음에 이제 저도 직장생활하고 우리 집사람 직장생활인데 돈이 월급 다 갖고 오면은 그 다음날 거의 다 어디로 가버려. 아 우리 집사람이 이게 뭐 나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를 뭐 어떻게 좀 그래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저 남자하고 살다는 내가 바꿈진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안 굶었잖아요. 지금도 저는 어디 가면은 내가 뭐 저기 하면 내가 뭘 살라게 항상. 내가 나는 이제 그게 있어요. 아 내가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걸 저는 수없이 경험하니까 뭐 목사님들 만나도 어디 가든지 먼저 자우지간. 근데 제가 여러분도 주변에 보십시오. 한번 꼼쟁이 돼가지고 구두쇠 돼가지고 있잖아요. 막 부르르르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전도도 못하지만은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복이 많잖아. 여기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야 너 그거 좀 줄래? 이거 예수님께 드리게. 지금 다 사람들이 배고프다는데. 그니까 아예 아저씨 안 돼요. 이거 나도 먹기 부족한데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 하면서 딱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아니라라.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감사하시고 나서 떼어주라고 해서 나눠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나누기 전까지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났죠. 나눠줄 때부터
놀라운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더 풍성해지고 더 부여해지고 더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 보리떡 다섯 개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는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누는 삶을 한번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와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짜 마음부터 넉넉해지고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져요. 아멘. 제가 볼 때 미국이란 나라가 뭐 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지금 미국이 쇠퇴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그런 어떤 국력이 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미국에서 온 밀가루 깡냉이 안 먹어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나라들에게 그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눠줬잖아요. 왜? 그들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뭘 바라고가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지금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라 했잖아요. 그럼 윤택하게 되고 부하게 된다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미국이 그래도 많이 뭐 옛날에 캘리포니아주 하나만 해가지고도 유럽 전체에 유럽 대륙 전체 있잖아요. 그게 경제력보다 더했어. 더했어. 한 주 캘리포니아주 한 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그날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중국은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근데 이런 축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나누어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부터 오늘부터 나누는 삶을 사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주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줄 것인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되어서 대를 옛날에 가지고 말이나 대다일 때 후이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 후이 안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후이 해가지고 또 더한 사람 어떻게 해? 눌러만 눌러갖고 또 어떻게 해요? 흔들어 그래갖고 또 넘치게 해준다.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겠잖아요. 너희가 주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어때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또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고. 뭐 하면? 주라고. 나눠줄 때 이렇게 주님이 주신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요새 목사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거 듣고도 가서 꼭 붙들고 있으려면은 그 사람은 가난해지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야. 마음 먹은 사람. 그냥 절대 나는 부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더 풍성해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허비하지 않는 것.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기 보니 아니 거기 놔둬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배불렀다고 어떻게 돼요? 너 낭비하지 마. 아우 이제는 뭐 넘치니까 막 뭐예요?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아유 내 재물이 넘쳐. 재물이 막 풍성해.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아 이제 부족함이 일단 막 아무데나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돼.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아 배부르고 났으면 어때요? 그 남은 조각을 어떻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어때요? 아 이제 배불렀다고 남은 조각을 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한시니까 모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걷어보니까 남은 것만 몇 바구니에요? 열두 바구니. 아니 그걸 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거두니까 그 남은 조각을 낭비 안 했고 거두니까 열두 광주로 남는 이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남는 거 텔레비나 보는데 엉뚱한 거 하는 데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성경 조그마한 짜투리 같은 부스러기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봐요. 영적으로 여러분 부유해져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말도 해요. 티끌 뭐 태산이라고. 아 이만 돈 이게 뭐 별거 아니야. 그래갖고 막 팍팍팍 쓸데없는데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가난하게 돼. 절대 부유해야 되지. 꼭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진짜 제가 이제 마누라 자랑하면 좀 뭐 8푼인가 7푼이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좀 자랑을 제가 오늘 8푼이 7푼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진짜 전략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을 안 써. 저 집 식구들이 원래 DNA가 그래요. 그래서 저를 안 만났으면 제가 그래요. 당신 뻔해 거지같이 살고 살았을 거야. 예, 왜냐면은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아버지 형제들이 다 이게 보면은 작은아버지들도 그렇고 다 멋쟁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반짝반짝해요. 근데 저 집 식구들은 돈 있어도 쓸 줄을 몰라.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도 하고 다닌 거 보면요 거지같이 하고 다니 내가 볼 때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어디 갈 때 그래 화장 안 하고 깔끔하게 안 오려면 저기 떨어져 한 10m 떨어져서 오라고 나하고 차 타고 다닐 생각 말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 옷도 못 사니까 내가 가서 이제 뭐 생일 선물이라고 옷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장점이 하나 뭐냐 그렇게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어디 뭐 한 데 있어서는요 과감하게 저보다 어쩔 때는 배짱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탁탁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 보면 올 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이제 남았다고 그걸 낭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아, 이 시간 막 아무렇게나 막 뭐 낭비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근데 그거를 잠깐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해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지 몰라. 우리가 정말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 작은 에너지, 작은 정성 이런 걸 허비하지 않을 때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헌신이 모여서요. 큰 상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이 목사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합치하는 거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또 움켜쥐지만 말고 나눠주고 그리고 내게 그 정말 부스러기 같은 것을 허비하지 말고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를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